100세 시대, 100세 청춘을 향한 청춘 리턴 프로젝트 남진아의 청춘을 돌려라!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쌀쌀해지죠. 뭐 벌써 겨울인 듯, 뭐 더웠다가 보면 금방 바뀌어서 또 겨울이 되는 것 같고요. 이때가 가장 또 감기 걸리고 건강 해칠 그럴 계절인데,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 청춘을 돌려다오 채널 고정하시고 마음껏 웃으시면서 또 이렇게 청춘 많이 돌려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은요 찾아온 것은 뭐 그동안 수없이 많은 단체들 이런 분 저런 분들 만나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춘을 돌려다오 진행하면서 오늘은 저런들에게 아주 특별한 분들은 또 처음 초대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풍자와 해학 그리고 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이 탈춤을 좋아하시는 선후배들끼리 만나서 그 동아리로 시작된 역사가 40여 년이 벌써 다 돼간다는데요, 오늘 이분들과 함께 정말 재밌고 신명나는 아마 특별한 좀 무대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찾아왔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 모임 이름이 탈무늬. 탈춤을 추면서 서로 선후배 간에 돈독하게 같은 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좀 지금까지도 인연이 된 이분들 만나러 저 남진아와 함께 준비하시고 다 같이 출발하시죠. 얼쑤 얼씨구 좋습니다. 네. 주임새 들어가니까 청춘 수다방에는요 딱 보면 오늘은 뭐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한복을 입고 왔으면 좋을 듯 싶었는데, 제가 또 뭐 명절 때 또 한복을 입으니까 오늘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점잖은 게 입고 나와서, 하지만 우리 수다방에서 너무 점잖으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분들께서 오늘 청춘을 좀 돌려드릴 텐데 어떤 청춘을 스토리를 또 가지고 돌려드릴지 나오신 분들 먼저 우리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뭐, 딱 뵈니까 너무 정겹고 좋습니다. 네. 뭐 이렇게 또 아는 분들도 계시 입니다만 오늘 또 저희 청춘을 돌려다오 하면서 이렇게 올 한복을 이렇게 복장을 갖춰 입고 나온 거 처음인데, 우리 오른쪽부터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번 양주별산대 공연 때 추바리 역할을 맡았던 88학번 남기돈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89학번 예, 또 옆에. 네, 저는 이번 행사의 그 추진 위원장을 맡았던 예. 8학번 김황식입니다. 아, 8학번 김황식 우리 추장님 또. 아, 저는 이번 공연에서 완보 역할을 맡았던 74학번 이병희라고 합니다. 아, 74학번 이쪽하고는 벌써 한참 형님 되신. 끝에 분인데. 아, 저는 이번에 역할이 좀 많은데요. 네. 상자랑 할미랑 이렇게 했어요. 9학번이고요. 성금선입니다. 아, 95학번? 네. 아, 제일 막내. 예, 딱 봐도 막내 같습니다. 아, 그리고 특히 오늘은 여러분 제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저희 집안 분이 한 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족보 따지고 얘기는 좀 합니다만. 아, 아니 그 제 옆에 딱 이렇게 보니까 뭐 산적같이 생겼는데 추장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추장님이라고 그래요? 아, 예. 회장님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저희 탈춤반, 한남대학교 탈춤반은 그 회장의 역할을 하는 지구이를 예. 추장이라는 이름으로 정했거든요. 옛날 선배님부터. 예, 예. 추장은 뭐 사전적인 의미는 뭐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 예.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떠나서 그 많은 예. 그 가족들을 위해서 예. 자기 한몸 희생해서라도 예. 이 가족의 그 행복을 예. 꼭 지켜내라 예. 라는 그런 의미 이를 가지고 아마 추장이라고 선배님들이 지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아니 저 뭐 우리 네. 저 남기돈 네. 우리 단원님도 뵈니까 네. 예, 야 이거 뭐 역시 오늘은 딱 뵈니까 모두가 예술 뭐 외모만 딱 보면 딱 이렇게 느껴집니다만, 그 함께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88년도부터 춤을 췄고 예. 지금 벌써 34년째가 되고 있는데 예. 여러분도 안 믿겠지만은 제가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30년을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야. 네.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풍물과 이 탈춤을 놓지 않고 늘 조국과 민족 앞에 또 우리 민족 문화를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견지하면서 이렇게 했고요. 예. 제가 군 전역 후에 최근에 전역했지만 아, 좀 탈춤에 어울리는 그런 수염을 한번 길러보자. 예. 예, 그런 취지로 한번 길러봤는데 예. 주변 분들이 나훈아를 닮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길래 진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저기 그거 아니고요. 예. 이 수염은 제가 먼저 길렀는데 예. 제가 기르는 걸 보더니 따라서 길렀거든요. 예. 아니 그런데 두 분 다 수염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이쪽은 약간 산적 진짜. 아니 아니요 얼굴이 약간 그 뭐야 저 좀 동안 같고 그, 그런데 수염을 기르니까 네. 아주 그 저 우리 추장님은 원래 잘 어울리네. 네, 저 옆에 원래 같은 남씨라고 또 도와주시니까 지금 수염을 기르고 있는 거지? 네, 예, 뭐 기르고 그냥 그렇습니다. 네. 가꾸고 있는 거야, 잘. 네, 예, 잘 가꾸고 있고요. 네. 예, 남들은 저를 보고서 뭐 한국 사람 같지 않고 태국이나 필리핀 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보는데, 해가 어디 가도 이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보니까 나훈아 선생님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딱 복장을 저렇게 저는 딱 보니까 또 그저 김덕수 선생님 좀 닮은 네, 것 같기도 뭐 하고. 천의 얼굴을 가진 그런 소리 많이 됐습니다. 저기 선배님 네. 우리 남가들이 좀 잘난 체 합니다. 아, 좀. 예, 제가 아까 와서 족보를 따져보니까 아. 저한테 조커빨 때입니다. 아, 그래 지금 시대에 딱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기 PR이 필요한 시대. 예, 예. 자기를 드러내야 예. 예? 그 뭐 볼 수 있는 시대. 저도 보면 자꾸 사람들이 네. 예명이라고 그러는데 저 예 본명이거든요. 예 본명인데 저 남진아가 제 경상도에서 끝자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진아 그러죠. 남가고 영양남가고 좀 어룡남가 우리 한 집안이거든요. 뭐 잘못하면 우리 뭐 종친회 하는 것 같아서. 아이고, 네. 예, 뭐 우리 선배님. 예. 제가 보니까 74학번이라고 아까 소개를 하셨는데 예. 제일 선배님이신데 예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그 지금 한남 달놀이는 예. 77년도에 숭전 가면 극회라는 그 이름으로 예. 창립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4월 창립해가지고 4월 달 또 가을철 10월 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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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을 했고요. 1년에 두 번씩 예. 그 이후 2019년까지 매년 두 번씩 공연을 해서 현재는 이제 들어오는 후배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예예. 이제 선배들이 나서서 예. 졸업한 선배들이 나서서 공연의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제가 아까 소개할 때 보니까 저 9호학번인데 그러면 뭐 더 밑으로는 후배 없으세요? 더 제일 막내예요? 제일 막내는 아니고요. 예. 12학년도까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예. 좀. 요즘 아이들이 좀 개인주의다 보니까 맞아요. 예, 많이 또 그런 거는 또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여기 저 대선배님 한 20여 년 선배님하고 어때요? 같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아유 뭐 불편한 건 전혀 없고요. 한 가족이죠? 군기 잡고 네. 막 그러지 않아요 선배님들? 많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덕담 많이 해주시는 앞서가는 선배님이시죠. 제가 따라가야 예. 되고요. 저희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추장이 예. 한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추장이 가족을 책임지는 우두머리고 예. 또 그 식구들은 또 그 추장을 따라서 예. 다 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졸업 후에도 반갑게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동문 선후배들이 모여서 정말 이렇게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 간다는 이 공동체가 저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 우리 뭐 선배님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신다고 아까 우리 막내가 말씀했지만 저는 우리 추장님이 저 외모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뭐 털털한 게 어쩌다 보니까 뭐 밤 주스로 가고 감 따러 가는 것 같고 뭐 소 먹이고 뭐 이런 것 같고 너무 뭐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탈 쓰긴 좀 아깝죠. 예,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저와 보니까 이 지금 외모들이 이 탈을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외모들인데 또 그게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제 안에 뭐가 있을까 딱 벗었을 때 사실 못 났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 MC를 비롯해서 여기 나오신 네 분들이 인물이 다 좋지 않습니까? 네, 제가
탈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제 탈에 대해서 한번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이게 저희들이 이마바지라고 해가지고 예. 탈을 썼을 때 이 이마에 아. 예, 아프니까 예. 아프지 말라고 이마바지를 하는 거고요. 예, 예, 예. 예. 어 그렇게 네. 한번 우리 숙달된 조교가 바로 또 하겠습니다. 네. 아 주장 예예. 예, 주장님은 솔선수범 해가지고 제가 솔선수범상으로 막걸리 두 잔을 산 적 있습니다. 그래 아프지 않고. 네. 예,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랬고 요 탈은 예. 박으로 만든 탈입니다. 박. 아. 박으로 만들었고요. 요 코 부위는 요 소나무 껍질 두꺼운 껍질을 붙여가지고 했고요. 예, 예. 예 이게 벌써 45년 된 탈입니다. 야. 예. 이거 보시면은 아주 이 때가 꼬질꼬질합니다. 예 이렇게 그게, 45년 그게 예, 때가 꼬질꼬질한데 이거는 예. 노력의 증표고 예. 그다음 역사의 또 증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걸 예. 예. 탈을 쓰면은요. 예 저렇게 봐보세요. 그 예. 멋진 인물이 저렇게 가려지고 이러면은 답답합니다 아주. 예 그러겠네. 그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이야 핀 마이크를 쓰지만은 예. 그 전에는 핀 마이크가 없이 이게 생목으로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예. 바깥에서 듣는 분들은 고양이 오줌 소리만큼 쬐끄맣게 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리 질러 했고 해가지고 예. 했던 그런 추억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직도 담배를 못 피는 이유가 예. 예 목이 담배 피면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아, 그렇죠. 예,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아, 이제 답답하니까 좀 벗겨주세요. 예, 아, 본인이 혼자 벗을 수 있어요? 예, 예. 아, 예. 이제 딱 저렇게 벗으면 반전. 아, 얼마나 멋진 바. 여러분, 네. 뭐, 나훈아 닮은 신분이 나오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요새 프로 복면 가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복면 가왕의 예. 옛날판이라고 보면 되겠죠. 과거판. 멋집니다. 근데 뭐 복면가왕 거기 노래밖에 없지만은 우리 또 여기 뭐 탈춤은 뭐 그 오래전 그 뭐 드라마나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 진짜 뭐 희노애락 네, 그죠? 그렇습니다. 희노애락 그다음에 뭐 풍자와 해악 연희적인 요소가 많죠. 흥그러면 역시 탈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막 옆에서 뭐 덩덕쿵 덩덕쿵 하면서 흥한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하니까 우리 주장님께서 얼쑤 절시고 딱 나오는데 벌써 이 추임새 하나로 오늘 신명 나질 것 같습니다. 지금 회원은 그러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 그 탈춤반을 거쳐간 식구들은 예. 아, 총원 한 520명 정도 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나오는 분들 연락되는 분들은 한 100여 분 정도 예, 단톡방에서 같이 활동하고 예. 네. 그리고 지난번 공연에는 이제 뭐 그 양주별산대 공연을 했을 때 출연진이 이제 15명 정도 했었어요. 배역이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70분 정도 예. 오셔서 같이 구경하고 또 뒷풀이까지 들어가서 밤새 예. 예, 놀고 정을 나누고 제가 봤을 땐 뒷풀이에도 이 흥이 그냥 따라갈 것 같아. 그리고 저희들 그 모임에 또 하나 특성이 있는데 예. 후배님들이 예, 선배들 환갑잔치를 해줍니다. 그 한 2016, 7년대 예. 그때인가? 그때 이제 예. 저 70년대 학번 저를 포함해서 예. 환갑잔치상을 받았고요. 이야. 이번에 예, 15일 날 예. 또 80년 초 예. 학번들이 환갑잔치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거 제가 그 최초 기한자 기획했던 사람으로서 한 말씀만 더 올리면은 예, 예. 사실 저희들이 이제 졸업생들이 탈춤을 춘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렇지, 예. 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또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연습한다는 게 또 굉장히 힘든 일인데 사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예. 알게 모르게.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뭔가 좀 이벤트를 한번 하자.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을 하되 중간에 1년씩은 회갑잔치를 한번 해서 예. 선배님들 눈에 눈물을 한번 나게 해보자. 감동의 눈물을. 예. 네. 그래서 저 늘 그렇지만 술자리에서 한번 던진 말이 이게 현실이 되는 게 또 현실이 야. 요즘에 예, 그렇습니다. 예. 술자리에서 같이 우리 추장님과 같이 술 한잔 하다가 예. 이벤트를 이거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역시 말한 놈이 꼭 예, 책임지게 되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책임지고 예. 그렇게 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74학번 선배님부터 78학번까지 한번 했고 예.
이번에 7학번부터 81학번까지 해가지고 예. 총 14분을 모시고 예. 인두화로 갖고서 선물도 드리고 아. 그리고 저희들 후배들이 다 같이 예. 절하면서 예. 예. 선배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부터 청춘입니다라고 하면서 예, 청춘을 돌려드렸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하고 딱 맞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뭐 특히 이번에 뭐 저 대동제 잘 마무리하셨잖아요. 근데 예. 우리 저 막내 저께서는 뭐 맡은 게 너무 많았다는데 어떠셨어요? 거기에 대한 추억이라든가 뭐 어떤 뭐 기억에 남는 것들이 뭐 바로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어떠세요? 그냥 저는 양주가 예. 처음이었어요. 그냥 다른 그러니까 양주가 인원이 많은 그런 탈춤인데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번도 못했던 걸 예. 졸업해서 용감 잘 몰라서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선배들이 예. 하라니까 그냥 재밌게 했는데 그냥 그 느낌은 그 또 공연에서 또 연습할 때랑 그 마당에서의 그 희열은 진짜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겠어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하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런데 네. 그 탈춤 제가 뭐 할 줄은 모릅니다만 그래도 그 여성분은 뭐 한국 무용은 뭐 선이 이렇게 그 탈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좀 과격하고 좀 막 뛰어야 되고 물론 뭐 섬세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아니 뭐 물론 힘들죠. 힘든데. 네. 아 그래도 선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예. 열심히 했다는 거에 그리고 맞췄다는 거에 그런 거에 뭐 처음과 끝은 항상 네네. 좋은 거죠. 신명 네. 나는 그 자체로. 네네네. 네, 저 친구가 그 양조 탈춤을 학교 때는 안 해봤어요. 예. 이번에 이제 졸업하고 연습해서 하려니까 아마 예.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예. 따로 나와서 연습도 많이 했고요. 예, 아주 열심히 해서. 이번 공연을 잘했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양주 하니까 무슨 술 이름인가 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맞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예. 저희 나라 탈춤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 그 지역 그 탈춤을 췄던 지역의 이 명칭을 딴 거거든요. 그래서 양주 예. 탈춤이라는 것은 예. 경기도 북부에 있는 그 양주 있잖아요. 남양주가 있고 예. 양주가 있고 예. 그 양주에서 추어지던 춤인데 별산대는 또 그 특별하다. 예. 할 때에서는요. 그 경기도 서울에서 추던 춤들은 예. 그 본산대. 아. 예, 뭐 송파도 있고 뭐 애호개도 예. 있고 그런데 예. 본산대 춤이 있었고 예. 여기서 그 양주는 약간 외곽이잖아요. 예. 예. 한양에서 그 배워서 가서 춤을 추는데 거기서 약간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별산대. 아. 해서 양주 별산대 놀이 예. 이렇게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 예. 그 뭐 탈춤은 비슷비슷한데 제가 알고 있는 탈춤은 그 안동 하회 예, 하회탈 예, 뭐 예. 그게 뭐 대표적으로 아. 하는데 오늘 와서 또 새로운 것도 또 많이 이렇게 예, 그쪽은 뭐 탈만 쓰는 거지만 여기는 보니까 주로 이제 공연 위주로 많이 되는 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연기도 있고 대사도 있고 예, 예. 또 음악이 같이 이제 물론 하고 예. 또 저희 한남 그 탈놀이는 양주별산대만 한 것이 아니고 예. 봉산탈춤, 예. 통영탈춤, 고성, 하회, 저 이쪽 남쪽에 있는 그 가산호광 탈놀이는 예. 거의 다 배우고 야. 익히고 공연에 올렸다고 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뵈니까 뭐 선후배들이 모여서 이 뵈니까 아까 뭐 저 또 생회갑 잔치도 해주고. 또 후배들한테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끌어주고 이게 뭔가 그 속에 예의도 들어가 있는 듯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남대 탈무늬 동아리를 시작해서 40여 년 동안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 선배님 가장 제일 선배님이시잖아요. 예. 예. 이제 뭐 끝으로 우리 다음 순서가 많이 준비되었습니다만 오늘 또 공연도 이제 마지막에 좀 많이 좀 준비해 주시고 우리 후배들한테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세요. 예. 이 프로 그 명칭이 청춘을 돌려던데 예. 누구나 그 청춘은 항상 자기는 청춘이다 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항상 청춘 같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그 배경 또 옆에 그 배경들이 바뀌니까 아 내가 이제 나이가 먹고 또 어른이 됐구나 예. 이런 생각인데 우리 후배님들 만나면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예. 저도 항상 청춘 같습니다. 예 그래요. 뭐 건강하셔야 되니까 예. 그 청춘
그래서 서로 이 관계를 오래 예. 아름답게 지내려면은 예. 진짜 신체가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예. 후배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건강 관리 잘하면서 예. 우리 오랫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유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탈춤을 추면 우리의 전통 어떤 그 문화를 전승을 해서 또 이렇게 이어간다면 아마도 뭐 늙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74학번이신데 74학번이면 대충 뭐 연세는 아닙니다. 요즘은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나이가 먹은 듯하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청춘이고요. 건강하셔야만 되니까 우리 후배님들도 건강하셔서 늘 선배님들하고 이런 멋진 탈무늬 속에서 탈 속에 감춰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어떤 풍자와 해악 그리고 힘들고 지친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술인으로서 흥을 만큼 좀 쏟아내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후배분들 많은 분들께 청춘 좀 많이 돌려주시길 바라고 뒤에 준비된 순서에 나오셔서 신명나게 한판 놀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나와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청춘 노래방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아마 청춘 노래방 하면서 그동안 가요만 이렇게 들으셨는데 왠지 좀 신명나고 뭔가 좀 흥이 있는 그런 아마 청춘 노래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 판소리를 준비했는데요. 춘향가 중에서 어사출도요 하는 그 대목을 소리를 해드릴 선생님 나오시는데요. 이 소리를 들으려면 역시 고수가 있어야죠. 오늘 고수는요. 우리 모부경 선생님이신데 그 인간문화재시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방송에 안 나오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소개만큼은 그렇게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기만 했습니다만 소리로는 또 자주 듣지 못했죠. 자, 우리 문경재 선생님 그리고 정아영 선생님 두 분이 나오셔서 어사 출도요 판소리 양하라 준비하시고 자 얼시구 그때여 어사 또 일필휘지하야 운봉에게 서차를 건네준 후 출두를 붙이러 나온 한예 그릅기 지는 마늘 페립슨 역졸 하나 지청을 급히 와서 무슨 문서 내어놓으며 어사 또 비감이요 일방이 황급하야 비감을 받아들고 동안을 급히 가서 어사 또 비감 올리오 전증이 절로 난다 본부수리 앵각창색 진올감색 작가되수하고 거행영리 성명을 구하라 동헌이 들썩들썩 각정이 뒤놓을제 본부수리 앵각창색 진올감색 작가되수하고 거행영리 성명을 고한 연후 삼행수 부르고 삼공영 불러라 위선고량 신칙하고 동원술의 자로 감색을 자정하라 공연을 불러 갖고 하기 제촉 도서원 불러서 결총이 오르냐 전대동색 불러 수미가 줄이고 군색을 불러 군목 까가먹고 입지기 불러서 큰소를 제피고 공방을 불러 음식을 단소 수로를 불러 거외도 신칙 사정이 불러서 옥수를 단속 예방을 불러 공인을 단속 행수를 저 우군 남원 성중이 뒤눕던지 좌상수령 내가 혼불 불신하여 서로 귀에 대고 속작속작 남원은 철단이오 우리가 여기 있다 총설이 맞기가 정령하니 곧 떠납시다 운동이 일어서면 여보 본관장 나는 지금 떠나야겠소 본관이 겁을 내어 운봉을 부여잡고 조금 지체하옵시오 아니요 나는 오늘이 우리 장모님 기고일이라 불참하면 큰기하다니 날 터이니 지금 떠나야겠소 곡성이 일어서면 여보 본관장 나도 떠나야겠소 아니 곡성은 또 웬일이시오 나는 오늘이 직날이라 어찌 떨리는지 시방 떠나야겠소 그때 여사 또는 기지개 불끈에 잘 먹었다 여보 본관사 또 잘 얻어먹고 잘 놀고 잘 가오마는 섣들어니 낙흥이오 본관이 회를 내며 잘 가든지 마든지 허지 분유원통에 수인사라니 그럴 일이오 우리 인연 있으면 곧 또 만납시다 어사 또 일어서며 좌우로 살펴보니 정포 역졸 수십 명 구경꾼에 함께 섞여 드문듬썩 늘어서 어사 또를 바라볼지 뜰 아래 내려서며 눈 한 번 꿈쩍 부채질 까딱 발 한 번 툭 푸르니 정포 역졸 수십 명이 해같은 마패를 달같이 드러매고 달같은 마패를 해같이 드러매고 가면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삼문화닥 딱 암행어사 출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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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두하옵신다 정말 야 우리 판소리가 이렇게 신명난 줄 몰랐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공연 그리고 귀를 좀 신명나게 아마 그리고 또 시청하고 계시는 또 눈을 즐겁게 아마 해드릴 그런 아마 멋진 무대가 계속 준비되는데 자 이번에는요 우리 단원 중에
고우진 선생님이 취발이라는 노래, 그 탈춤 중간에 나오는 그 노래랍니다. 그 취발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약주 한잔 하시고 막 신맥나게 놀아부르는 아마 그런 노래 같은데, 자 여러분 과연 얼마나 신맥나는 무대가 또 준비될지 우리 고우진 선생님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아가 아가 울지를 말으라, 우리 아기 울지 마라. 울지를 말으라, 울지를 말으라. 내 아버지 장에 가서 엿사다 줄게, 울지 마라. 금자 둥아 은자 둥아 만첩 청산의 옥포동아, 금을 주면은 너를 살이요, 은을 주면은 너를 살이. 나라의 넌 충신둥이요, 부모님 전에는 효자둥이. 동네 방네 기염둥이요, 집안에서는 화목둥이. 울지를 말아라, 울지를 말아라. 내 어머니 구세 가서 떡 받아줄게, 울지 마라. 아이고 참 신맥납니다. 예, 뭐, 아 힘드네 이거. 뭐 음악도 없이 하니까 일단은 뭐 자기 마음대로 불려도 된다는 장점. 장구 하나만 있으니까 이건 뭐 끝이 없겠어요, 불러대면. 아이, 한 잔 먹고 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냥 부르니까. 이 소리가 저 무슨 소리라고요? 아 이게 이제 그 치바리 과장이라고 있는데, 예. 치바리가 이제 그 자기 애를 놓고 애를 이렇게 달래면서, 예.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 저는 아까 뭐 술 한 잔 마시는 술 노래라고 그랬는데 취발이 그래서 뭐 취했나. 아, 이제 탈춤 과장 중에 이제 제일 재미난 과장이 있는데 그 취발이, 예. 과장 중에 이제, 예. 애가 태어나서 그 애를 이제 달래면서 부르는. 아, 우리 애들 뭐, 예. 아까 그래서 금자동아 은자동아 그랬던, 예, 그런데, 예. 야,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아,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저희들은 무조건 칭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점수를 매긴다면 20점밖에 안 됐지만 일단 방송이니까 뭐 90점 이상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 추장님이, 예. 뭐 장구를 신명나게 잘 추시셔가지고. 아유, 뭐, 근데, 예. 노래를 그냥 막 부르시네요. 아, 뭐 어쨌든 끝까지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 우리 뭐 이제 소리 전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탈을, 아, 쓰고 해야 되는데. 예. 그거 이제 뭐 나중에 준비하면 해주시고. 그래도 또 소리 한번 안 해고 나니까 신명나잖아요. 뭐 아까 저 제가 뵈니까 뭐 노는 건 뭐 어떤 무대보다도 그냥 신명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뒤에 또 신명나게 탈춤 한번 공연 준비해 주시고 오늘 또 멋지게 노래 잘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다양하고 신맥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우리 전통 소리만 듣다가 아주 재밌는 분이 한 분이 나오십니다. 그 우리 뭐 남가들 집안에 뭐 다 재밌는 분들 많습니다만 특히 좀 재밌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우리 남기돈 대회 부장님께서 이 지금 분위기하고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동역에서 가요 한 곡 멋지게 한복을 입고 불러주시겠다니 기대해 주시고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허! 여러분 청춘을 끌려라오! 다 같이 대전 시민과 충남 시민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동역에서 바람에 날려버린 검은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으쌰으쌰 새벽 아는 눈에 무릎까지 덮는데
이슈를까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넘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야, 참 여러분 아, 진짜 이게 바로 우리의 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남기돈 씨 안동역에서 아이고 춤이 보니까요 역시 그 탈춤 추시는 분이라 뭐 어떤 그런 춤 속에서 나오는 스텝이 쫙쫙 밟히는 게 아주 멋졌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그래도 될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탈무늬 회원 여러분들의 멋진 탈춤 공연이 준비가 되는데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청춘 돌려받으시고 신명나게 자 우리 얼쑤 탈무늬 여러분 박수! 저희 좋은 풍류전이 왔으니 우리 한 장 달려고 한번 놀아보자!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정말 신명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 모처럼 저희 청춘을 돌려다오 하면서 이렇게 멋진 분들이 출연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모처럼 멋진 공연도 보시고 청춘도 많이 돌려받으신 것 같은데 탈무늬 회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올해부터 내려오던 어떤 이런 전통을 좀 많이 보존해 주시고 널리 보급도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또 한 주간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 남진아 변함없이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분들 멋진 청춘 들고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춘을 돌려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연주 활동하고 있는 정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연찮은 기회에 이렇게 제가 노래를 하게 돼서 어떻게 좀 흥겹게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아, 저는 오늘 저희 감사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한마디를 하려고 합니다. 늘 어렸을 때부터 못해준 게 많다고 늘 미안해 하시는데 이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나이가 들고 아무래도 같은 동성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안해 하시지 않고 좀 둘이서 같이 행복한 마음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미안한 마음보다는 뭐 늘 저를 사랑해 주시지만 조금 더 애정 있는 대화들을 많이 나누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 아직 멀었죠. 네, 즐겁게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나머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어, 하트도 해야 되나? 아유, 이런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사랑하는 전국에 또 있는 우리 후배님들한테 이렇게 얼굴로 또 목소리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아, 제가 벌써 한 나이가 68세인데 아직도 청춘 젊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45년 동안 함께해온 우리 사랑스럽고 또 아름다운 후배들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들 때문에 저는 항상 지금도 젊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또 이렇게 각자의 일터에서 자기 일 맡은 바 직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게 건강 꼭 지키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우리 탈꾼으로서 지켰던 그런 가치관, 그리고 열정, 또 능력, 이거 꾸준히 양성하면서 매력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국에 있는 우리 후배, 자 화이팅 한번 탈탈탈 지어자.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여기서 비록 안 들리더라도 같이 해봅시다. 자, 전국에 있는 우리 한남탈 후배님들 탈탈탈 지어자. 이번처럼 좋은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연습 열심히 해주신 우리 선 후배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후원 팍팍 해주신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사업하는 후배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번에 회갑을 맞이하시는 선배님들 진짜 진짜 축하드리고, 네, 앞으로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함께 탈춤 추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남대 탈춤반 여러분 다 같이 사랑해요.